그냥 워낙 유명한 사람이에요. 근데 지금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것까지 알고 계시네. 뭔가 신의 계시라고 내렸나, 성기사? 그렇죠. 저는 신의 계시를 받은 거죠. 알겠습니다. 이거 망신거야 그 신성한 임무 한번 읽어주시죠. 네. 만인의 적 암괴로 죽인다. 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만인의 적을 죽이겠어요. 만인장 누구? 한낱. 살이 쪄져 버린다고? 죽음물이 된다고, 죽음물이. 이상한 신이 서스펜스 하지 말자고. 물건 훔친다는 착할 리가 없잖아. 부족이라고 다 물건을 훔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몸에 비싸고 여인을 막 훔치겠다? 좋다. 괜찮다. 저는 도적인 계단이라고 하고 너무 마른 몸매에다가 검은 손을 죽어서 좀 눈에 띄는 도적입니다. 혹시 누가 누군가 쫓기고 있나요? 네. 누군가가 저를 의심하고 좀 약간 좀 추적하고 있어요. 영주성에서 제가 기밀 서류를 하나 훔쳐내서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그렇죠? 네. 근데 지금 잡아야 되는 게 악당 연구잖아요. 네. 그럼 해버리자고요. 네. 이름은 한낱, 인간 은유시인이고요. 예. 즐거워 보이는, 맨날 즐거워 보이는 눈에, 그리고 뒤에 막 풀어진 그냥 멋대로 예, 다듬어지지 않은 머리. 아니, 그거 불안해졌잖아, 우리 봐도. 일단 저는 왠지 규란이 다가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. 보석이 됐든, 내가 지금 찾고 있는 보석이 됐든, 신비한 건물이 됐든, 아니면 상자에 대해서 무언가가 됐든 간에. 훔쳤다. 가미롱에게서 무언가를 훔쳤다. 훔쳤어, 얘. 범인은 나였어. 그렇구나.